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오늘 개막했는데요. 남자 피겨스케이팅 중학부 1위에 오른 차준환 선수가 어린 나이를 뛰어넘는 실력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합니다. 남자 선수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력과 물 흐르듯 연결되는 안정적인 점프, 13살답지 않은 연기로 중학부 1위를 차지한 차준환은 또래의 경쟁자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종합선수권에서는 시니어 3위에 올라 5살 많은 형들을 위협했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로 어린 시절 모델로 활동했지만 카메라 앞이 아닌 은반이의 연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발레로 예술성을 키웠고 현대 무용을 통해 피겨 동작을 재창조합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전지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3년 뒤에는 평창 올림픽에 출전할 나이가 되는데 꾸준히 잘하고 있는 몸과 연기를 조화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출전한 거를 목표로 메달권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만 살짝 하면서 13살 소년의 눈에 띄는 성장이 남자 피겨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